미디어 아트, 스트릿 아트. 이건 아무래도 정말 최근에 생겨난 아트의 장르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공학적인 설계도 이 작가님이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작가가 있습니다. 보통 상상력이 아니에요. 보통 상상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은 상상력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트가 미켈란젤로였거든요. 예. 이제 누가 됐다? 되어버렸습니다. 인기투표했어요? 인기투표했어요. 아, 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홉 번째 수업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마이갓. 아. 아홉 번째 수업. 자, 그럼 이 공간에서 역시 아홉 번째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재미난 항상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지고 예쁜 걸 좋아하는 힙합을 사랑하는 10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아무래도 멋진 영상, 음향 등에 마음이 가는데요. 예술 쪽도 미디어 아트, 스트릿 아트 등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떠오르는 신선한 아트, 박사님께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8번째 수업까지는 뭐 유화, 판화, 조각, 아니 뭐 NFT까지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만은 미디어 아트, 스트릿 아트. 이건 아무래도 정말 최근에 생겨난 아트의 장르인가요? 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쓰잖아요. 해와 수채화, 다양한 재료가 있다면 이런 새로운 미디움, 예를 들어 전자기기, 또 텔레비전,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미술을 미디어 아트라는 말을 씁니다. 미디어 아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 이건 뭐 공식이죠. 그렇죠. 공식이죠. 예. 누굴까요? 네, 백남준 선생님. 맞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선두주자. 네. 제가 또 우리 백남준 선생님 전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또 얘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자랑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도 네네. 커다란 그 백남준 선생님 그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도 있다. 맞습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은 아직도 덜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백남준 선생님은 조금 전세대 분이시니까 네. 최근에 좀 한국의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인남 작가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움직이는 고호의 그림으로 작품하는 것도 있고요. 인왕재색도, 조충도 그런 것들 있는데 한번 조금 보시도록 할까요? 저희가 직접 한번 볼까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죠. 색을 입혔어요. 네, 인왕재색도에 색도 입히고 인왕재색도가 움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대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